우수한 품질의 풍부한 자원과 고도의 기술력을 통해 강력한 철갑옷으로 중무장한 철기 군단을 보유했던 가야. 가야의 군단이 착용했던 철갑옷은 정복 전쟁터를 누비던 첨단 방어무기였다. 다른 나라에 비해 세력이 약했던 국가가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한 철제 기술의 집약체이기도 하다. 가야를 대표하는 철갑옷은 세로로 긴 철판을 이어서 만든 종장판갑 갑옷. 단단한 철판을 입고도 전쟁을 누빌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가공한 흔적이 남아있다. 철갑옷 곳곳에서 모양이 뒤틀리지 않도록 구멍에 못을 끼워 철판의 조각조각을 연결한 이음새가 발견됐다. 못으로 결합시켰다 하여 정결이라 부르는 이 기법은 오늘날의 리베팅 기술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철갑옷은 철판과 철판을 맞춰 구멍을 뚫고 못을 집어넣은 다음 양쪽에서 두드려 압착시킨 뒤 연결하는 기법으로 제작됐다. 갑옷은 이제 크게 이 넓은 형태의 이제 판을 이 두들겨 가지고 몇 쪽 갖다가 이어 붙이는 이제 판갑옷의 형태하고 또 하나는 작은 형태의 이런 이제 비늘을 이제 수없이 이제 이어서 붙이는 비늘갑옷 형태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야에서 이제 초기 나타나는 갑옷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판갑옷의 이제 형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갑옷은 그 자체로는 착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쪽 내지는 이제 세 쪽으로 나눠가지고 몸에 착용을 할 때는 가죽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착용을 하죠. 가야에서는 군사를 위한 철갑옷뿐만 아니라 말의 몸체를 보호하기 위한 마갑과 머리에 씌우는 마주까지도 발견됐다. 당시 가야가 보유했던 철기 군단의 강력한 세와 무쇠를 다루었던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